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서 한 노래라 이렇게 표제로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말을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 이렇게 쉽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영장으로라고 하는 말 또는 인도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은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수금이나 피파 또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그 시편 말씀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앞에서 손짓이나 추임새를 넣으면 연주가들이 신호에 맞춰서 연주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왜이 시편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는지는 그 배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일반적으로 볼때 여러 가지 위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며 유대 광야를 헤맬 때 혹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길 때또 게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주고 사울을 피하여 마온 황무지에 숨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의 고발로 곤경에 처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위급한 경우를 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아마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할 때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여를 네번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부를 때마다 한 단락씩 나누면은 문단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집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인데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구절이 중심이고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부분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 그리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또 부르짖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4절로 무리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마지막에는 구원의 기쁨과 속죄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편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1절에서 8절 첫 번째 단락인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아버지께 남기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사명,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모든 구원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렸습니다. 하는 믿음과 고백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지셨지만 그러나 인류의 구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마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리도 걷고 굉장한 기적과 능력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하나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가 너무 작죠. 실제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여겨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 하더라도 그 순종이 모여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신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을 다한 것뿐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것을 빠짐없이 다 준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완전하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범이 본이 되신 것이죠. 첫 단락은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뜻에서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단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면서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밧세바와 또 우리아를 살해한 죄로 인해서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고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기드론 시내를 신하들과 함께 울면서 건너갔어요. 다윗은 그의 뼈아픈 죄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옵소서. 저를 영원히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비밀이 친 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비밀스럽게 친 그물에 걸려서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뭘로 씁니까? 올무나 덫을로 치요. 이것들은 나무 사이에 혹은 풀숲 속에 안 보이게 은밀하게 쳐놓고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걸리게 만듭니다. 마치 이 덫은 마귀의 덫과 같습니다. 마귀의 덫은 아주 은밀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놓여 있어서 자칫 방심하면 우리가 자칫 무의식 중에 죄의 덫에 걸리고 만다. 어떤 경우는 내가 죄를 졌는지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은밀하게 숨어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기도 하지만 대놓고 마귀가 협박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덫은 은밀하게 뱀처럼 오기도 하지만 우는 사자처럼 사납고 두렵게 우리를 협박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덫에 넘어가는 것은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뻔히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나 내가 혹시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그냥 죄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죄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죠.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속의 언약,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불철주야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회개하면서. 정말 그럴 자신이 있다면 뭐 죄를 져도 돼요. 그런데 그 은혜도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어떤 죄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도대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상한 이단에서는 여호와적인이라. 그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또 이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와 똑같은 뜻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의 언약과 구속을 말하고 있다면 메시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말씀이 나오면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도 여호와를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상한 이단들처럼 여호와는 무슨 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단을 만들면 안 돼요. 다윗에게 밧세바의 죄악은 정말 뼈아픈 것이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렇죠. 그만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죄, 정말 잔인하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것도 이방 민족이 귀화해가지고 다윗의 신하가 된 사람이에요. 어찌 그렇게 악한 짓을 범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죄악의 상처가 가시가 되어 영혼을 찌르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죄악의 그 상처는 금방 씻겨나가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이 죄가 바늘처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양심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심지어는 마약에 취해서 그냥 죄책감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에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무엇인가 육체적인 것을 막 해서 내 양심의 자책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과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잊기 위해서 술이나 쾌락을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악에 더 큰 수렁에 빠져서 나중에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아플 때 우리는 다윗이 붙잡았던 여호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한없이 갈망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괴로울 때,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매우 곤고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내 속에 무엇인가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과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 이름을 한없이 부르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한없이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보혈과 은혜로 충만하게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죄악에 남은 가시가 자기 영혼을 찔러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기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누가 미워해요? 다윗이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허탄하다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다윗을 버금가는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대제국, 이집트 대제국이나 바벨론 대제국처럼 세우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시대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참히 사람들을 죽이고 약한 족속을 침략하고 강탈했고 온갖 여자들과 술과 쾌락으로
양심을 마비시켰어요. 왜 그 폭군들, 군주들이, 권력가들이 그렇게 방탕하느냐. 자기가 지은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또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재벌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꾸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쫓는 사람들은 마음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책감이라든지 죄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또한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허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뭐를 사용합니까? 점술, 거짓 우상 숭배와 신화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한 것은 다 신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합리화를 시켜요.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권력과 폭군들은 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영웅시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또 적어서 후대에게 남겨요. 다 거짓말입니다.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전쟁이나 악행이 다 신의 뜻이었고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치즘의 그 창시자인 히틀러. 히틀러가 얼마나 잔악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독일 국민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은 다 믿었습니다. 아, 히틀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독일을 위해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저런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죠. 제국의 권력자들은 양심을 찌르는 죄악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한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화로 만들고 온갖 쾌락을 즐기고 그러나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시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허탄한 우상이나 신화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죄를 적게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영웅시하고 신화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죄를 짓고 죄책에 시달리지만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허탄한 우상이나 세상 것들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저의 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술술을 쓰지 않겠습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에게 맞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만을 의지하나이다 하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해서 친구의 강청함이라 뻔뻔스럽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도 뻔뻔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회개와 그리고 겸손함과 낮아짐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인자하심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하심, 특히 시편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도대체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그냥 마음이 너그러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후덕한 것인가? 다윗이 평생 붙잡은 것은 자기 영웅담도, 거짓 우상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아닌 주의 인자하심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이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헤세드는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정한 응원과 사랑과 배려, 여호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무한정의 사랑과 배려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끝이 없어요. 마치 자식이 잘못했지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이 잘못해서 와가지고 또 용서해주세요. 잘못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능력만 있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해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린 여호와의 언약, 헤세드,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찾아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이 그렇게도 붙잡고 싶고 의지했던 헤세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도 또한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이 나온다면 무조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뜻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풍성하시고 신약에서는 더 풍성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헤세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면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너의 죄책이 사라졌노라 그러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지금도 돈이나 봉사나 선행으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겠지, 지옥에는 적어도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겠지, 이런 면죄부를 살려고 봉사, 돈, 선행으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확신이나 지혜나 어떤 재물과 권력으로도 절대로 죄를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헤세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서면 큰일 납니다. 끝장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고 우리의 삶이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의만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여호와의 손에 부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부탁한다고 하는 말은 한번 부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저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 큰일을 당하면 막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잘 해결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사고 나면은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제발 좀 봐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죽으나 사나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난리치다가 또잘 해결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저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위임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저의 영혼을 저의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위임합니다.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 살고 죽는 것, 다가올 심판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대놓고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혼자 숨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장래 희망과 소망을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만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또 소망도, 희망도 다 주님 앞에 맡긴다 그랬어요. 이교도들의 신화를 보면은 인간이 자신의 장래를 그 이교도들의 신들에게 거래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교도들의 신화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로마 그리스 신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잔치에서
보면은 수많은 신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어떤 신에게 내가 줄을 설까 저울질하는 인간의 고뇌를 보게 됩니다. 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도 그랬어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데 로마 사람들은 다실론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막 많이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좋아요. 더 많은 신을 자기 집에다 세워놓으면 세워놓을수록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한 열 가지를 신을 숭배하면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죗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종종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참 장난삼아 듣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성모님, 조상님 누구든지 좋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장난삼아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그들에게는 절박한 기도예요. 누구든지 와서 좀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조상님도 좋고 성모님도 좋고 뭐 알라신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떤 신에게도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이 신에게 맡길까 저 신에게 맡길까 이 신을 신을까 저 신을 신을까 하면서 막 불안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맡겨야 내 인생이 내 삶이 평안할까?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경우도 어떤 신도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맡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한 하나님만 믿고 살아?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예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신 하나만 믿고 사냐? 여러 신을 믿으면서 도움을 청해야지. 좀 남사스럽게 말하면 어떻게 당신은 한 여자만 갖고 살아? 두 여자, 세 여자, 다섯 여자, 열 여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한 하나님만 믿고 사느냐 그 말이죠.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야지. 멍청하게 어떻게 한 하나님만 믿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그러한 우상숭배입니다. 이 신한테 저 신한테 가서 구걸하는 거. 우리가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다 맡기고 의탁할 수 영원까지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복이고 기쁨인가 그리고 안전함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은행에다 자신의 돈을 맡기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뭐 새마을금고 사건이 또 터졌잖아요. 친구와 만나서 우정을 나누면서도 믿지 못하고 거래처와 일을 맡기면서도 뒤끝이 남아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다윗도 역시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지만 권세자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허망하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히 죄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래요. 우리 육신의 뭐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죄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은 평생 발벗고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먼지처럼 쌓여서 태산을 이루고 인간의 마음을 짓누르고 평생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죄의 고통과 상처에서 누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었고 그 고통을 자신의 권력이나 공력으로 포장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에요. 성군. 왜 성군이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성군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내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해 주시고 주님이 때리시면 제가 맞겠습니다. 이것이 성군이에요. 단지 죄를 숨기고 위장하고 공력이나 업적으로 포장하여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척하는 악의적인 위선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를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상처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죄를 대충대충 설렁설렁 지나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죄를 덜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다윗처럼 나의 영혼을 모든 죄를 저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훨씬 죄를 덜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